아, 네. 아니 두 분이 네. 뭉쳤어요. 네. 네. 아니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네. 아니 그 서로 뭐 이렇게 따로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뭉친 거라 네. 어떤 일로 뭉치셨는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 저희가 사실은 네. 그 이번에 그 공연을 같이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공연을 어 홍대에 네. 어떤 공연장에서도 저희 공연을 받아주지 않아서 네. 그래서 그냥 공연장을 지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윤영빈 소극장. 네, 윤영빈 소극장을 네. 아예 네. 지어서 거기서 저희가 하고 싶은 공연을 이제 마음껏 어, 선보여드리고. 아니 사실 윤영빈 네. 소극장이 네. 부산에는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네. 이제 새로 홍대로 이제 진출을 한 거네요. 네네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그 만나고 싶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그맨들이 아무래도 네. 그 찾아오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죠. 여의도도 때문에. 가깝고 예. 일산도 가깝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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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매주 저희가 회의하던 애들 하나씩 물어옵니다. 아. 네. 데리고 와서. 혹시나. 그렇죠. 뭐, 개콘 무대에서 좀. 예, 예. 야, 조금 그, 편집이 됐다. 예, 예. 그러면, 야, 너 여기서 한번 해보고 그래, 그래, 가라. 그래, 한번 와. 자신감이 예. 생기죠. 게스트가 빵빵해요. 아니, 사실, 네. 부산에서 윤영빈 소극장 할 때는.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내려가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조금 띄엄띄엄 이제 오시는 경향이 네. 있었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네. 거기 윤영빈 씨가 혼자 막 그 유지를 하면서. 아, 사실 뭐. 쉽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 개그콘서트 감수성에 네. 4시로 나왔던 예, 예. 그 김영민 군이라고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 친구를 이제 거기 하나 게스트, 고정 게스트로 하나 내려 보내놓고. 아, 딴 거 못하게 하고. 예, 예. 야. 그 친구를 계속.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 예. 계속 게스트로 예, 이렇게 돌렸죠, 거기는. 뭐. 아, 집을 구해주신 겁니까, 부산에? 아, 예. 뭐 월세 조금 모자랐었습니다. 아니, 박기순 씨는 그러면. 네. 네. 그 가보셨어요 부산에? 부산도 가봤죠. 아~ 윤영빈 씨 결혼하고선 네. 그 윤영빈 씨 신혼여행 갔을 때 제가 그때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네. 아 그러셨구나. 네. 부산 공연장도 몇 번 갔었고.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해서 네. 멋진 공연을 만드셨네요. 네, 저희가 사실은 네. 원래 그 개그맨 시험을 같이 본 동기예요? 팀이었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예. 아 팀이었어요? 저희가 둘이 예. 사실은 한 12년 전에 네. 대학로에서 같이 공연장 포스터를 붙이던 연습생이었습니다. 아~ 같이 붙이러 다녔어요. 일일조로. 아니, 네. 뭐,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떴다라는, 네네. 먼저 뜬 분은 박희순 씨잖아요. 박희순 씨가 뭐 훨씬. 육봉달로. 박희순 씨는 나오자마자 그 얼굴에 전 국민이 충격을 금치 못했죠. 정말로, 예, 네, 그죠. 비주얼 충격.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왕비호로 이제 윤영빈 씨가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네. 이번에 두 분이 이렇게 또 뭉치셨으니까 네. 대단한 작품이 나왔겠네요. 아, 그럼요. 네. 기가 막히다고. 네. 아니, 박세리 씨가 네. 윤영빈 소극장 앞에서 팬사인회 하는 형빈 오빠 봤어요. 아이고, 예. 사진도 찍어주시고 친절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좀 바빠가지고 사진을 안 찍으셨나 봐요. 안 찍고 그냥 네. 가셨나 보네요. 네. 아 팬사인회 하셨나 봐요. 네. 많이 오셨어요 팬? 그래도 뭐 계속 끊임없이 홍대가 네. 그게 좋더라고요. 사람이 워낙 많아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뭐 안 끊으면 거의 뭐 밤샐 기세로. 아. 거기는 뭐 한 새벽 3시까지 그 그렇죠, 줄 서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갑자기 그 술집에서 술 먹고 나오셔. 예, 술잔좀 해봐.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네. 예, 죄송합니다. 연기 잘하시네요. 김찬현 씨. 연기가 아니야. 들킬 수도 있어요. 아, 예. 아니 제가 연기 잘하시네요. 술 취한 연기는 굉장히 잘해요. 네.